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우리 주변 많은 분야에서 AI 기술이 접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앞서서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되기 시작한 기술이 음성을 인식하거나 통역 및 번역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음성인식이나 통번역 기술은 그 유용성은 대부분 공감하지만 이처럼 방대하고 난이도 있는 첨단 기술을 실용적 수준으로 구현한다는 것은 예전에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 치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 이래의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진전되면서 이 분야의 기술은 상당히 실용화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메이커 심화 버전에서는 사람이 하는 말을 실시간으로 인식하여 텍스트로 바꿔주는 STT 기술과 텍스트 형태의 문자를 사람의 음성으로 변환해서 출력해주는 TTS 기술, 그리고 자국어를 상대국어로 번역해주는 통역, 번역 기술을 지원하는 아톰을 새롭게 추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설명한 언어지능 도구 아톰들을 활용해 통역 번역 앱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인식 아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미리 프로그램 화면을 구성해보았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 액력란은 데이터 속성에서 최대 자릿수를 255자로 지정했고 아톰명을 자국어, 상대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아톰명은 우측 상단의 아톰명 입력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아톰명을 확인하기 위해 아톰에 선택하고 우측 상단의 아톰명 입력란에서 확인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키보드의 F3 키를 누르면 화면상에 아톰들의 아톰명을 표시해줘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언어지능 도구의 음성인식, 번역하기, 음성합성 아톰을 선택해서 화면에 일정한 크기로 그려보았습니다. 음성인식 아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을 선택합니다. 음성인식 속성의 언어 선택 콤보 박스를 열어보면 음성인식을 할 수 있는 언어의 리스트가 보여지는데 이들 중 음성인식을 원하는 언어를 지정하면 됩니다. 예제에서는 한국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국어 기본값을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입력 데이터의 처리 대상 속성 또한 마이크를 사용하여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이크 기본값을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출력 데이터 출력 형식 속성은 음성인식한 결과가 문자로 출력되도록 텍스트 기본값을 변경하지 않고 결과로 받은 문자를 자국어 입력란에 표시될 수 있도록 아톰명 속성 입력란에 자국어를 입력합니다. 그럼 실행 모드로 전환하고 음성인식 아톰을 누르면 음성인식이 시작되고 마이크로 음성을 입력하면 자국어 입력란에 인식된 문자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음성인식 아톰을 PC에서 사용하려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API 키를 생성하여 PC에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서는 카메라 기능 같이 특별한 설정 없이 잘 동작합니다. 이번엔 번역하기 아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을 선택합니다. 통번역 속성의 언어 선택에서 첫 번째 콤보 박스를 열어보면 번역 대상 언어의 리스트가 전부 보여집니다. 이들 중 번역 대상 언어 즉 자국어의 언어를 지정하면 됩니다. 예제에서는 한국어를 번역할 수 있도록 한국어 기본값을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콤보 박스에서는 번역 결과의 언어 즉 상대어의 언어를 지정하면 되는데 예제에서는 영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영어 기본값을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입력 데이터의 처리 대상 속성 또한 아톰을 사용하여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아톰 기본값을 변경하지 않고 자국어 입력란의 내용을 번역할 수 있도록 아톰명 속성 입력란의 자국어를 입력합니다. 출력 데이터의 출력 형식 속성은 번역한 결과를 문자로 받으니 텍스트 기본값을 변경하지 않고 번역한 결과를 상대어 입력란에 표시될 수 있도록 아톰명 속성 입력란에 상대어를 입력합니다. 그럼 실행 모드로 전환하고 자국어 입력란에 번역할 문장을 입력한 후 번역하기 아톰을 누르면 자국어 입력란에 입력한 문장이 번역되어 상대어 입력란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번역하기 아톰은 PC와 스마트폰에서 특별한 설정 없이 잘 동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성합성 아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을 선택합니다. 음성합성 속성의 언어 선택 콤보 박스를 열어보면 음성합성을 할 수 있는 언어의 리스트가 보여지는데 이들 중 음성합성을 원하는 언어를 지정하면 됩니다.
예제에서는 영어로 읽어줄 수 있도록 영어로 지정하겠습니다. 입력 데이터의 처리 대상 속성 또한 아톰을 사용하여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아톰 기본값을 변경하지 않고 상대어 입력란의 내용이 읽어질 수 있도록 아톰명 속성 입력란의 상대어를 입력합니다. 출력 데이터의 출력 형식 속성은 번역한 결과를 음성으로 출력하니 사운드 기본값을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실행 모드로 전환하고 상대어 입력란에 출력할 문장을 입력한 후 번역하기 버튼을 누르면 번역이 되고 다음으로 음성 합성 아톰을 누르면 상대어 입력란에 입력한 문장이 음성으로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Nice to meet you. 참고로 음성 합성 아톰을 PC에서 사용하려면 음원 파일을 설치해야 하는데 음성 합성 아톰을 처음 실행할 때 스마트 메이커 솔루션에서 자동으로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지금까지 음성 인식, 번역하기, 음성 합성 아톰들의 기본적인 기능을 사용하여 음성을 인식하여 번역을 해주고 읽어주는 기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음성 인식, 번역, 음성 합성을 하기 위해 단계마다 해당 아톰을 눌러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제 음성을 인식하여 번역과 음성 합성이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수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음성 인식의 스타일 속성에서 출력 데이터의 출력 형식 속성을 번역으로 지정하면 아톰명 속성의 입력란이 두 개로 늘어나고 이전에 지정해 놓았던 아톰명인 자국어가 화면 표시 속성 입력란에 그대로 지정되어 이전과 같이 동작합니다. 추가로 번역 처리 속성 입력란에 번역하기 아톰의 아톰명인 변역하기를 입력하면 음성 인식된 문자가 번역하기 아톰으로 자동으로 전달되어 번역이 됩니다. 이번엔 번역하기의 스타일 속성에서 출력 데이터의 출력 형식 속성을 음성 합성으로 지정하면 아톰명 속성의 입력란이 두 개로 늘어나고 이전에 지정해 놓았던 아톰명인 상대어가 화면 표시 속성 입력란에 그대로 지정되어 이전과 같이 동작합니다. 추가로 음성 출력 속성 입력란에 음성 합성 아톰의 아톰명인 음성 합성을 입력하면 번역된 문자가 음성 합성 아톰으로 자동으로 전달되어 음성 합성이 되어 읽어줍니다. 그럼 실행 모드로 전환하고 음성 인식 아톰을 누르면 음성 인식이 시작되고 마이크로 음성을 입력하면 자국어 입력란에 인식된 문자가 표시되고 자동으로 번역되어 상대어 입력란에 표시되며 상대어 입력란에 표시된 문장이 음성으로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어지능 도구 아톰 그룹의 음성 인식, 번역하기, 음성 합성 아톰들을 활용하면 쉽게 통역 번역 앱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앱내부의 광고 넣기 및 친구 추천 기능 구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